3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토탈 들어가는 비용이 X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총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면 X 정도에 받으면 수리를 하고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이 머니플레스는 공매로 나온 소형 아파트 물건 되겠습니다. 실평수 14평이고 감정가격 무려 1억 3,900만 원. 아직 있을 것 같죠? 소액으로 가능한 주거용 투자가 지금도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웬만한 아파트는 거래 사례도 많고 대도시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석하기 쉬우실 건데, 이 물건은 신비마을 아파트거든요. 정말 위치 역시도 신비한 곳에 있어요. 이게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딴 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위치에 나홀로 아파트 느낌을 가지면서 있는 곳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구나 를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하, 이걸 내가 끝에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또 예리한 질문. 만약에 이거를 1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치면 이런 물건은 80% 정도는 충분히 대출이 나옵니다. 그냥 내 돈 3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을 선택했던 이유는 감정가격이 1억 3천만 원대인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온라인 시세는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에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소액으로서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다. 두 번째는 공매지만 권리 분석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냥 임차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LH에서 임차를 해서 LH가 이렇게 임대를 준 거라, 여기는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 전액 배당받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매매로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됐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 우리 현장 조사를 할 거예요. 현장 조사에서는 혹시나 내가 온라인으로 본 것과 다른 안 좋은 것들이 있는지만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가서는 가격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양도소득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2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혹시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 2년 뒤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부동산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현장을 한번 살짝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도에서 보듯이 왼쪽에는 고가도로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문화경기장, 신비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좀 오래된 거죠? 상태로 봐서는 최소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내부를 보면은 아,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어떠야? 와,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진짜 이게 빌라 느낌이야. 한 동, 두 동 딱 있고. 와, 옛날에 지어진 전용용 복도 아파트. 야, 역시 온라인에서 본 것만큼 오래돼 보이긴 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네요, 1층. 111호. 111호. 여긴가요? 여기네요. 일단 가시죠.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내부를 보진 않았죠. 여러분들 임장을 하실 때 주거용 물건 내부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 상가라든지 특수한 물건들은 내부를 봐야겠지만 주거용 물건은 굳이 내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생각보다 현장의 느낌을 보면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아, 그러면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대신에 만약에 수리가 돼 있으면 땡큐인 거예요. 자, 현장의 느낌을 이렇게 가볍게만 보고 바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 충분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괜히 여기서 뭐 학교 걸어가보고 뭐 마트까지 걸어가보고 차 타고 가보고 이럴 필요 없어.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이게 단독주택이라든지 완전 떨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때로는 체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처럼 두 동 정도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깊게는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밖에서 샷시 뭐 고쳐져 있나 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책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거는 샷시를 보긴 하는데, 일단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거는 보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거고, 막상 낙찰받고 되어 있으면 보너스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수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접근을 하신 거군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내부를 보진 않는 거예요. 누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는 건가요? 그렇죠. 빌라 같은 경우는 탑층에 옥상 방수가 안 됐으니까 탑층을 볼 수 있겠지만, 1층이니까 굳이 안 봐도 상관 없겠다고 한 거죠. 인학 관리비 같은 거 체크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안 받았나요? 자, 제가 지금 현장 조사를 이렇게 짧게 하니까 지금 찍으시는 PD님 깜짝깜짝 놀라서 계속 여쭤보시는데,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오래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물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관리사무소를 제가 왜 안 들렸을까요? 자, 이 물건에는 임차인이 LH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려가지고 임차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의 임대보증금이 1억 얼마가 있어요. 이 사람 배당받아 나가죠. 배당받아 나가는 사람이 민학 관리비를 쌓을 수 있을까요?
미납갈비 있으면 제가 명도 합의서 안 주면 못 받아 나가요. 그래서 미납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적법하게 대항력이 있고 배당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납갈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야 되는 거라. 권리상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주택에 관리비 나와봤자 얼마 안 나올 거라는 거 정도는 아시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기본 센스로. 그러니 현장만 딱 보고 이런 걸 오는 거예요. 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꿀러서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눌 아유 어색해라. 그 네이버 매물 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에 나와 있긴 하던데 정말 그 가격 1억 8천에 나와도 1억 8천에 도장이 찍어지는 건 아니에요. 찍어지는 건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면 그럼 팔릴 수 있을까요? 신비마을이 거기 저홀 나홀로동이잖아요. 네 진짜 신비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1억 7천이면 팔릴까요? 집 상태 봐야죠. 일단 수리할게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게 수리하면 1억 8천까지는 안 팔릴 것 같은데. 1억 8천까지 힘들고? 네. 1억 7천 정도로는 괜찮을까요? 7천도 지금 최근에 그런 거지? 1층이 그렇게 그치 거기가 그 뒤에 산이 있어갖고 네. 1층이 어두워요. 뭐 1억 한 6, 7천 잡으세요. 6, 7천? 지금 이게 올라서 그렇지 그전에는 1억 미만으로 계약해줬어요. 그러면 어쨌든 수리해서 1억 6천 정도면 예, 예. 한번 해볼 만하다? 네네네. 전월세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처음에 50, 55만 원 네. 전세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수리한다는 조건 하에 1층이니까 1억만 받으세요. 아 1억? 지상은 한 1억 2천 요 정도? 혹시 여기 뭐 2년 뒤에 더 좋아질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희망을 갖고 그러시면은 기본적인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곳에서는 매가를 1억 6천 정도 또 한 곳에서는 좋게 보면 1억 8천 정도까지 얘기했었고요. 전세를 논다고 했을 때 보수적인 곳은 1억 공격적인 곳은 1억 2천까지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들려보니까 여기 단순히 신비 아파트가 한 동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 산 너머에도 여러 개 동이 있는데 그 동을 조금 멀게 지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찾는 수요는 역시 학교가 있지만 대로변을 건너야 돼서 신혼부부보다는 여기 산을 끼고 있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수요층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산이 붙어 있어서 좀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던 건 1억 6천이면 나는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쪽은 뭐 1억 8천 얘기하고 한쪽은 1억 6천 얘기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분위기가 계속 오르는 상승장이라고 하면 조금 호가로 기대하는 게 좋고 장이 그대로 멈추거나 조금 분위기 안 좋다고 하면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물건을 봤을 때 일단 보수적으로 1억 6천을 보고 그 이상 파는 건 보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찰가 선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부분은 개인으로 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 다르긴 합니다. 개인으로 했을 때는 대출이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크다라는 단점, 법인으로 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는 단점이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작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법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매가를 1억 6천 정도로 보고 토탈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천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총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면 1억 원 정도에 받으면 수리를 하고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입찰가 선정을 어떤 식으로 역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취등록세 들어가는 거 해봤자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취등록세 2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 뭐 1%대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리비를 1000만 원 정도 전 잡은 거예요. 복비도 있을 수도 있고 기타 경비들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해서 한 500에서 800 정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아까 1억 2천이라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럼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려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만약에 1억 8천이었으면 제가 1억 4천에도 배팅을 한번 했겠지만 실제로는 1억 8천은 약간 호가고 1억 6천이라고 한다면 저는 1억 정도에 받는 게 정말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1억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건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라면 정말 얼마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찰가를 여기 댓글로 한번 써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건으로 로또 복권 끌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물건을 꾸준히 보고 꾸준히 입찰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으니까 입찰 가격이 정답이 되려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플러스의 파이팅 팔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